여러 이제 묵직한 주제들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화제를 좀 바꿔 가지고 경제 문제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마이크론이 아주 바짝 따라왔네요. 보니까 이렇게 점유율이 높은지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 DRAM 시장,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이 어휴 뭐 많이 19% 정도 차지하던 기업이 21%까지 올렸네요. 삼성이 좀 주춤해졌고 보시게 되면은 참 이게 이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본 글레이스 블랙웰이라는 그런 AI 가속기, AI 가속기가 아니고 AI 슈퍼칩, AI 컴퓨터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외연과 하니까 여기 여러분들 위에 두 개가 있는 게 이게 GPU고 그 다음 옆으로 있는 이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요까지 합치게 되면은 이게 가속기인데 여기다 CPU를 더했으니까 그러니까 AI 가속기에다 CPU를 더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컴퓨터가 되지 않습니까? 이 기사가 나왔네요.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AI 가속기에 아니 가속기가 아니고 AI 슈퍼칩에 엔비디아가 만든 CPU 밑에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서 납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마이크론에서 받아가지고 장착을 했네요. 8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엔비디아의 AI 슈퍼칩 가속기 더하기 CPU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더블 데이터 레이트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기 HBM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경우는 주로 컴퓨터나 서버 이런 데 장착되는 메모리고 여기 밑에 있는 더블 데이터 레이트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트 이런 것은 주로 이제 컴퓨터나 태블릿 PC에 이런 사용되던 그런 저전력 특화된 메모리 반도체지 않습니까? 여기 설명을 잘 해놨네. 위에 두 개는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GPU, 블랙웰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하나는 글레이스 CPU, 엔비디아가 만든 CPU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이번에 이제 여기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게 마이크론이 제공한 이게 아마 더블 데이터 레이트,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트를 마이크론에서 이름들 납품을 받은 모양입니다. 이게 아마 기자가 굉장히 놀랍게 본 모양이에요. 마이크론은 2022년 11월에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1베타 공정을 적용해서 LPDDR5X 이게 전력을 적게 쓰는 예, LPDDR 저전력 로우 파워 더블 데이터 레이트 예, LPDDR을 납품을 받아가지고 장착을 했네요. 이 제품은 이제 삼성이 하반기부터 아마 생산하는 모양이네요. 거의 코앞까지 따라 붙었군요. 엔비디아 글레이스 블랙웰 200이라는 AI 슈퍼컴에는 AI 연산 기능을 담당하는 엔비디아의 GPU를 돕기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가 16개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CPU 옆에는 LPDDR5X가 16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GPU의 이런 메모리 반도체가 HBM이고 CPU의 이런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이야기하는 로우 파워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트 16개. 그러니까 GPU 옆에 16개의 HBM, CPU 옆에 이런 16개의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트가 이런 붙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GPU란 시스템 반도체 옆에다가 메모리 반도체가 HBM 16개 CPU 옆에 16개가 붙는 그런 체제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저전력 특화 D램인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트 5X는 엔비디아 글레이스 블랙웰 200을 시작으로 처음으로
서브에 장착되면 활용 범위가 넓어졌고, 원래는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전력 소모를 줄이는 쪽에 주로 사용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서버에 적용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LPDDR5X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아마 공장을 증설하고 설비를 증설한다는 그런 뉴스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던 LPDDR5X는 애플 아이폰 15 시리즈에도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탑재할 정도 되면 뭐 열이 많이 안 나야 되고 전력 소모가 적어야 되니까 HBM 대신에 LPDDR을 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쓰지 않습니까? 공병호 TV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다뤘던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 줄였던 것은 이 마이크론이 2013년에 일본 엘피다를 흡수해 가지고 일본 연구소하고 미국 연구소에 동시에 진행해서 여러분들 예. 제품 개발 시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것이 주요했다고 하네요. 예,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네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아주 여러분들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이 AI 반도체 시장이.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